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M1 맥스 맥북 프로 14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여를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좋은지, 왜 M1 프로, M1 맥스 맥북 프로 14를 주목해 봐야 하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프로 14, 일단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예쁘죠? 디자인 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만 확실히 맥북 프로의 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따라갈 노트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재의 매력, 그리고 이 애플 로고 하나만으로도 일단 브랜드에서 확실한 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맥북 프로잖아요. 프로페셔널한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노트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번에 단자가 생기면서 두께나 무게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두께는 1.55cm고요. 그리고 무게는 1.6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슬림하거나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거운 무게도 아니에요. 강력하면서도 휴대성에서도 가치를 주는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능이 정말 놀랍다는 거죠. 이번 맥북 프로 14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아이맥 프로와 비교했을 때도 얘가 더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휴대하면서 다닐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맥북 프로 14, 맥북 프로 16, 기존의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적인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맥북 프로 14나 맥북 프로 16 성능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 설정된 가격 옵션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다 세부 설정 가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을 맞추는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사양을 선택을 하면 가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고 강력한 노트북을 원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가격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최고의 성능을 내기 어려웠는데 이번 M1 맥스 맥북 프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돈만 여유롭다면 최고의 하드웨어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노트북을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1 프로, M1 맥스가 들어간 맥북 프로 14는 데스크탑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클램쉘 모드라고 해서 이 맥북 프로를 데스크탑 본체로 활용을 했었죠. 이번 M1 프로, M1 맥스, 맥북 프로 14는 더 고사양이니까 정말 최고의 성능으로 데스크탑 대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가져다 두고 얘는 집에 와서 꽂아 두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갈 때는 그냥 얘만 들고 나가면 그 최고의 성능을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포인트, 배터리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노트북입니다. 게이밍 노트북도 그냥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는 일반적인 노트북과 다를 게 없어요. 전원을 연결해야지 최고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은 아무래도 사용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능을 조금 떨어뜨리고 사용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설계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맥북 프로 14, 맥북 프로 16은 배터리 사용만으로도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맥북 프로는 어땠냐? 기존의 맥북 프로도 전원을 연결했을 때와 배터리로 사용했을 때는 성능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도 이동하면서도 어디서든지 영상 작업, 사진 작업을 똑같은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고사양을 내면서도 이 M1 프로, M1 맥스 때문에 사용 시간이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맥북 프로 14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는 기준으로 17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웹서핑,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준에서는 11시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오래가는 노트북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게 뭐 장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오래가는 노트북들의 사용시간 평가를 보면은 화면 밝기도 엄청나게 낮추고 또 성능도 정말 최저로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 배터리 타임을 체크했기 때문에 더 오래가는 사용시간을 느낄 수가 있고 무엇보다 고성능으로 작업을 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 팬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팬이 있거든요. 근데 팬이 안 돌아갑니다.
제가 영상 작업을 하고 뭐 다양한 작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팬이 돌아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인텔 맥북 프로 사용해 봤던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만 사용하면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립니다. 렌더링 걸 때 웅 돌면서 대기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얘는 정말 조용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쾌적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팬이 돈다는 거는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고요. 성능적으로 좀 저하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낮춰서 열을 낮추는 거거든요. 팬이 안 돈다는 거는 여유로운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첨단 열 관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50%나 공기순환이 더 좋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이 도는 환경에서도 더 빠르게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고사양을 작업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진짜 감동입니다. 야, 진짜 이렇게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노트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부분이죠.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는데요, 무려 밝기가 1000니트나 됩니다. 그리고 HDR 영상을 볼 때는 피크 밝기가 1600니트나 됩니다. 미니 LED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그런 놀라운 화면 밝기를 보여주고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어서 안부 디테일도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별도의 디스플레이 연결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디테일한 그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그런 가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놀라운 디스플레이 품질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베젤이 굉장히 슬림해졌죠. 좌우 위 3.5mm 베젤 두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꽉 차고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죠. 위에 카메라 부분에 이 노치 영역이 생겨서 이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 사용할 때도 그 영역은 나오지 않게 위에 부분이 가려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하시겠죠. 화면이 더 작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16인치 모델 기준으로 아래 보이는 화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더 추가로 메뉴바가 더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한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 13 프로에 적용되었던 기술인데, 이 맥북 프로에도 그 기술이 적용되어서 콘텐츠에 따라서 화면을 더 부드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배터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 시간을 더 늘리는데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지는 노트북들은 카메라 영역을 줄여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 영역을 줄이는데, 애플은 디자인적인 가치는 조금 포기하고 카메라의 품질을 올리는 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코로나19 사태로 화상 미팅, 또 화상 회의, 다양한 것들이 화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카메라 품질에 조금 더 가치를 둔 그런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보다 두 배 높은 해상도의 1080p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기존보다 커졌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도 두 배 향상된 카메라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타임이라든지 다양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맥북 프로 14 6 스피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맥북 프로 13, 맥북 프로 16 스피커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의 차이, 어떤 레벨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뒀었는데, 이번 맥북 프로 14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스피커 스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이 스피커 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스펙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어요. 4개의 포스 캔슬링 우퍼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80% 더 두터워진 베이스 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2개의 트위터를 통해서 선명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노트북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한 소리 차이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자체만으로 영상과 음악 감상을 하는데 더없이 좋은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음향도 이 스피커만으로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입체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참고로 로지 프로 X를 통해서도 이
공간 음향을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돼 공간 음향을 적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가 정말 좋습니다. 음악 작업을 할 때도 녹음을 하고 인터뷰, 뭐 팟캐스트 이런 거 할 때 마이크 녹음기를 활용하는데 스튜디오급의 마이크 3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플러가 60% 낮아져서 미세한 소리까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녹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M1 프로, M1 맥스 정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녹음할 때 방해받지 않고 이 녹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예요. 기존 인텔 맥도 녹음 잘 됐거든요. 하지만 팬이 도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녹음을 활용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M1 프로, M1 맥스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옆에 연결 단자가 생겼다는 거, 아 이거 진짜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허브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자체만 사용할 때는 깔끔하고 좋았지만 연결해서 사용하면 좀 주렁주렁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자체만으로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게 나온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아쉬움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도 변화가 생겼죠. 기존보다 이 누른 느낌이 약간 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입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소음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공간에서 입력을 하기에도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건 OS의 경쟁력이죠. 맥 OS는 매년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맥 OS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윈도우나 맥 OS나 전체적인 구조는 같아요. 그런데 맥 OS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맥 OS는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모바일화 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앱을 삭제하는 것도 스마트폰에서 경험했던 그 느낌 그대로 삭제를 할 수 있고 앱 설치도 앱스토어에서 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O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macOS가 좋다는 건 이미 윈도우가 인정을 했습니다. 윈도우가 11로 업데이트하면서 macOS의 디자인을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 정도로 macOS는 쉽고 편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호환성 측면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거든요. 모든 게 macOS에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